네,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면서 경남 도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거 후반전으로 갈수록 후보들과 지지자들의 선거 열기는 뜨겁게 달아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대선에 후보들은 공약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고 유권자들은 이를 점검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정책 대결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는 것인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뉴스 인사이드에서는 그동안 대선 후보들이 경남을 다녀가며 유세 현장 등에서 직접 남긴 주요 정책과 공약들을 취재했습니다. 징검다리 휴일이 이어진 5월 초의 긴 연휴. 여행과 휴가를 즐기는 경남 도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살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투표일. 투표가 임박할수록 대선 후보 캠퍼는 출렁거리는 표심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은 경남 유권자들에게 무슨 공약과 정책을 호소했을까? 경남의 유세 현장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쏟아낸 말과 공약들을 점검해 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적 행보를 함께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았습니다. 참여정부의 정신을 이어받는 대통령 후보임을 알리는 행보입니다. 사람사는 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개혁과 통합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다 이룰 때 발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을 찾은 문재인 후보는 경남이 자신의 고향임을 강조하며 경남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는 거제에서 태어나 거제의 바다 바람과 함께 자라서 창원 마산 노동자들의 삶이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어서 항상 그리운 노무현 대통령이 잠든 땅도 이곳 경남이,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 묻힐 땅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 가족들이 생계를 위해 창녕과 합천, 대구, 울산을 떠돌았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서민의 아들로 힘들었던 경험을 말하며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홍 후보는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며 유권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서민들의 꿈을 내 실현하는 겁니다. 서민들의 꿈이 못 살고 힘들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서민들의 꿈일 수가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경남도지사 시절 역점 사업이 결실을 거두고 있다며 경남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미량의 나노테크 국가 상당히 들어오면 그 확산 효과가 김해까지 옵니다. 또 거제에는 해양 플랜트 국가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금년 말이면 공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상남도가 50년 동안 먹고 살 먹거리를 다 마련을 했어요. 부산에서 태어나 의사로 벤처기업가로 성공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각종 차별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자신이 꿈을 실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막막한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을 겨냥한 호소입니다. 저는 전국에서 최고의 인재 등용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살릴 최고의 인재, 이념, 세대, 지역을 넘어 고루 찾아 쓰겠습니다. 대당평의 시대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부 드림팀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안 후보는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경남 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제
미래를 말할 시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준비해야 합니다. 일자리 절벽 넘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 만들려면 융합혁명, 기술혁명 이해하는 지도자 뽑아야 합니다. 참모들 보고서만 보고 경제 못 살립니다. 경남 서부 진주 재래시장을 찾은 바른정당 유승민 대통령 후보.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경제 전문가를 자부하는 유승민 후보는 경남경제회생의 책임자가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대통령 시켜주시면 5년 동안 오로지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잘하겠습니다. 깨끗하게 당당하게 경제 안보 확실히 지키고 또 이 나라 정말 해결해야 될 일 많은데 제 같은 사람이 나서서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근본적인 개혁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또 경남 경제의 위기 원인 가운데 하나인 조선산업 회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구조조정은 추진을 하되 과도한 구조조정으로 더 이상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거나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도록 저는 과잉 구조조정을 경계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을 어떻게든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꼭 찾아내겠습니다. 진보 정치를 열어가겠다며 창원 재래시장을 찾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 야권이 강세를 보인 선거 결과가 여러 번 나온 창원에서 표심을 호소합니다. 자영업자와 노동자, 농민을 돕는 진보 정당의 노력에 힘을 보태려면 경남 유권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절대 다수의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가 이렇게 살기 힘든 대한민국. 그동안에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빗땀 흘려서 만든 그런 고속성장의 성과 다 지금 누가 가져갔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다수 국민의 행복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심상정 후보는 대형마트 규제와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자영업자를 위한 의정 활동에 진보 정당이 앞장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형마트 규제 법안 최초로 발의한 사람 저 심상정입니다. 우리 진보 정당입니다. 법안은 제출했지만 관철시킬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철시킬 힘을 가진 그런 정당들 제대로 여러분들의 뜻을 관철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다자 구도로 승부를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유세 현장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경남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과 중점 발언은 어떤 것이 있을까. 후보들 모두 꺼져가는 경남의 성장 동력을 되살리겠다는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시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 붙여놓고 대통령이 직접 매일매일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당선되면 곧바로 일자리 만들어낼 수 있는 10조 원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자리 대통령 누굽니까? 문재인 후보는 경남을 동북권과 서부권으로 나누어 경제회생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동북권은 기계 제조업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공약. 서부권은 항공우주산업, 남해안은 해양관광벨트 공약을 제시합니다. 경남 경제를 살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창원의 기계산업, 제조업을 살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ICT 융복합을 통해 대한민국을 다시 제조업 강국으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진주사천 항공우주산업 국가산단을 빠르게 육성해서 항공우주산업을 우리 경남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겠습니다. 채무 제로를 경남도지사의 가장 큰 업적으로 자랑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경남을 가장 잘 아는 후보는 자신이라며 김해 신공항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창원산단의 제조업 업그레이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창원을 제조업 ICT가 융합된 첨단 산업단지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도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신규로 편입시켜서 연료전지, 에너지 저장장치, 전기자동차 및 선박, 전기선박 등 첨단 부품 생산단지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낙동강 수질 문제로 애를 먹는 경남 도민에게 새로운 식수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전국에 식수 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럽 가면 스페인 같은 경우에 식수 댐이 1,500개나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500개, 이태리 같은 경우도 540개 정도 식수 댐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그게 전부 1급 수를 마십니다. 거기에는 생수 안 마시고 수돗물 마십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대통령이 자신이라고 강조합니다. 경기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남의 상황을 고려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합니다. 20년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만들 수 있는 대통령 뽑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수 절벽, 수출 절벽, 일자리 절벽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경남 경제가 위기입니다. 조선업 위기는 대한민국 경제 위기입니다.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 멈췄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달릴 새로운 경제 엔진으로 바꿔야 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경남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 정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합니다. 창원을 중심으로 기계 산업 클러스터 조성하고 마산 중심으로 로봇 산업 벨트 조성하겠습니다. 경남의 우수한 제조업에 첨단 산업이라는 날개를 달겠습니다. 사천과 진주를 항공산업, 우주산업의 세계적인 메카로 키우겠습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조선산업 회생과 항공산업 육성에 대안을 집중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해양플랜트에 집중 투자해 조선산업 부활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양플랜트 산업, 거제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양플랜트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서 언젠가 해양플랜트 세계시장 수요가 회복이 되면 그때 다시 정말 어떻게 이 조선산업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길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미국 훈련기 사업을 카이가 수주하는 것이 경남 항공우주산업 도약의 전환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TX 사업에 카이가 반드시 참여해서 수주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큰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정말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와 농민,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심각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약속합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반값 인생으로 취급받는 것. 경제적인 차별 문제를 떠나서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 친구 반값 취급받는 이런 대한민국에서 그 비정규직 노동자는 어떻게 자긍심을 갖고 이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상정 후보는 고질적인 낙동강 수질 문제 해결을 통해 경남 도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합니다. 환경이 아프면은 사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낙동강이 죽으면 낙동강과 함께한 시민들, 농민, 어민 모두 죽습니다. 더 이상 낙동강의 죽음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정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저 대통령이 되면 4대강 피해 조사 및 복원위원회를 바로 구성하게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북한의 핵 위협,
미국 항공모함의 한반도 배치 등 국내외 정치 환경이 격변하는 대한민국. 기계산업과 조선업의 성장 동력 회복이냐 아니면 침몰이냐. 경제 부문 위기의 전환점을 맞이한 경상남도. 경남 유권자들은 국내외 위기를 극복하고 경남의 경제를 살릴 대통령이 누군지 고민합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이란 거대한 배를 책임질 유능한 선장에 누가 적합한 후보인지 선택의 시간이 경남 유권자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